네, 안녕하십니까. 운전가 사슈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직각주차 뭐 댓글 많이 달려요. 다들 직각주차에서 시험 떨어지잖아요, 그죠? 가장 어렵다는 직각주차. 초보분들은 면허 따고 나서도 직각주차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직각주차 왜 탈선되나요? 왼쪽으로 어떻게 붙이나요? 뭐 다양한 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직각주차 탈선되고 떨어지는 영상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뭘 실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용의운전면허 시험장에서 1종을 직각주차하다가 2번 탈선, 이제 운전장치 조정 능력에서 감점 한번 먹고 2번 탈선돼서 이제 불합격됐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또 중간에 또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차 1종 보통, 예, 직각주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핸들 돌리네요, 그죠?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오른쪽의 연석, 안 부딪히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이제 붙어야 되겠죠. 자, 왼쪽으로 붙어 들어갑니다. 잘 못 붙었죠, 그죠? 네, 잘 못 붙었어요. 약간 사선으로 붙었습니다. 앞바퀴는 잘 붙었지만 뒷바퀴는 벌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 이제 본인도 이제 삐뚤다는 거 알고 수정을 하네요.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자, 똑바로 맞추고 다시 앞으로. 자, 앞으로 좀 더 갔어야 되는데. 네. 약간 뒤에서 핸들 반바퀴 돌리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약간 들어간 느낌이에요. 좀 더 가도 충분합니다. 자, 핸들 왼쪽으로 다 돌리고, 예, 후진합니다. 뭐 왼쪽은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왼쪽은 안 걸리고, 또 오른쪽 앞바퀴도 안 걸리고, 단지 약간 오른쪽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그냥 멈출 필요 없이 쭉 들어가면 돼요. 공간은 없지만 주차는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네요. 멈추고 다시 오른쪽 핸들을 풀었다가, 그럴 때는 앞으로 좀 나갔다 다시 꺾으면 각도 더 생기죠. 들어갔어요. 약간만 앞으로 갔어요. 왼쪽 창문 보고 좀 더 앞으로 가서 꺾었으면 오른쪽 공간이 많이 남는데, 저는 무의미한 행동이 돼버렸어요. 오른쪽 공간이 부족합니다. 대충 한 15cm 정도 떨어져 있어 보이네요. 확인되었습니다 하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소리 듣고 이제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꺾었네요. 오른쪽 공간이 없으니까. 자, 황색선 3분의 1 정도 맞추고 돌려보지만 뒷바퀴가 뭐 걸릴 것 같네요. 네, 스탑. 여기서는 다시 그대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핸들 푸는 게 아니라 걸릴 것 같으면 다시 그대로 그냥 뒤로 빠져야 돼요. 근데 핸들을 반대로 돌려버렸죠? 그러면 차 모양 보세요. 저렇게 돼버리죠? 여기서 꺾어버리면 당연히 뒷바퀴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오른쪽 뒷바퀴가, 예, 한번 탈선됐습니다. 10점 감점. 또 가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또 10점 감점. 그래서 불합격이 됐네요. 자, 이 영상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돌렸습니다. 네, 보면서 핸들 풀고, 자, 보시면, 자, 왼쪽 더 붙어야 되는데, 자, 너무 늦었죠, 그죠? 좀 더 빨리 붙었어야 돼요. 아, 여기서 이제 보면 좀 더 빨리 붙었어야 되는데, 늦게 붙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벌어지고, 그죠? 여기는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뒷바퀴도 요 앞바퀴처럼 이렇게 딱 띄워주면 제일 좋겠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여기가 이제 한 10cm, 15cm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우측 공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주차를 나쁘게 한 건 아니에요. 계속 가봅니다. 여기서 이제 안 맞으니까 본인이 수정을 합니다. 앞으로 갔다, 약간 후진 넣고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황색선 두 개 정도 띄워졌어요, 그죠? 이때는 4분의 3바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무조건 반바퀴 공식, 황색선의 반바퀴 공식. 황색선에 잘 맞췄어요. 그리고 반바퀴 공식 들어갑니다.
있다. 잠시.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고개를 내밀어가지고, 얼른 내밀어가지고, 아까 여기 들어올 때, 이분이 여기 들어올 때 고개 내밀어 봤죠, 그죠? 봤는데 여기 앞바퀴가 이 한색선을 살짝 물어도 돼요. 네, 검은 선만 안 밟으면 되거든요. 황색선, 주차 구역선은 밟아도 상관없으니까, 앞바퀴가 황색선을 밟을 정도로 가시면 여기가 공간을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들간 느낌이에요. 조금만 더 가도 괜찮아요. 여기 오른쪽 뒷바퀴가, 앞바퀴가 많이 떨어져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좀 더 가도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계속 어쨌든 우측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갑니다. 자, 쭉쭉 가도 돼요. 뭐 걸릴 거 없어요. 예, 쭉쭉 한 번에 쭉쭉 더 갑니다. 더 갑니다. 예, 여기서 정지를 해버렸어요. 예. 여기 정지를 하셨는데, 자,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고, 여기 우측 사이드 미러 보고, 여기가 벌어져 있으면은,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진행하셔야 되는데 멈춰버렸죠? 여기서 멈췄다는 건 여기 너무 공간이 없으니까 멈춘 건데, 자, 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예, 여기 더 가면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바퀴가 아마 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만들고 싶다, 내가. 여기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왼쪽은 많이 비었는데? 좀 더 왼쪽으로 붙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 뒷바퀴가 이 정도까지 오세요. 어차피 안 걸리면. 온 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 앞으로 이까지 나오시면, 이 바퀴가, 여기 안 밟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나오면 여기가 공간이 확 넓어져요. 이해되셨나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가서, 오른쪽으로 다 돌린 다음에, 앞으로 쭉 여기까지 나가시면, 여기가 공간이 한 3배 정도 넓어집니다. 이거의 3배. 요 정도 넓어져요. 그럼 나올 때 여기 안 걸리겠죠. 이런 수정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그죠? 애매하게 수정을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저기서 보시면, 앞으로 조금 나갔죠? 조금 도움이 안 되지. 예. 뒤로 좀 더 뺐다가, 오른쪽 다 돌리고 나갔더라면 오른쪽 공간이 많이 생겼죠. 자, 의미가 없는 뭐 행동이었어요. 저거는. 자, 풀고. 하도 수평이 똑바로 안 맞지. 아까는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앞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그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한번 빨간 불 주차 브레이크 잘 내리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보면 왼쪽으로 잘 꺾었어요. 자, 왼쪽으로 잘 꺾었는데 좀 아쉽네요. 앞바퀴는 벌어져 있는데 뒷바퀴는 아직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탑. 자, 방금 보셨다시피. 예, 앞바퀴는 이렇게 벌어졌지만, 여기 공간이 벌어졌지만, 뒷바퀴는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좁기 때문에. 거의 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할 때, 자, 여기서 걸리네. 여기서는 핸들을 반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그대로 다시 가야 돼요. 그대로 다시 가야 돼. 그대로 다시 가고 앞으로 나오셔야 돼. 앞으로. 앞으로 내가 이 황색선을 창틀에 3분의 1로 맞췄다면은, 자, 이거를 다시 후진해 가지고 이 완전 창틀 끝까지 맞춘 다음에 꺾으셔 가지고 여길 걸리게 하는 거예요. 밟지는 마시고 걸리든 말든 멈춘 다음에 핸들 반대로 돌리고 뒤로 빼고 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뒤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창틀에 요 정도 지금 황색선이 걸쳐져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나와도 돼요. 자, 여기서 꺾는 게 아니라 지금 꺾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 꺾고 나오면 이렇게 꺾고 나오면 예, 여기 앞바퀴 걸립니다. 그죠? 여기 앞바퀴 걸리니까 후진 넣고 핸들을 반대로 돌립니다. 이렇게 지금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핸들을 반대로 네. 오른쪽 꺾음을 왼쪽으로 다 꺾고 그 다음 후진 넣고 빼면 차가 요렇게 회전을 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서 차는 요렇게 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 걷고 앞으로 나오시면, 예, 여기도 안 걸리고 여기도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잘못하신 거예요, 이해를. 예. 이런 것도 이제 공태에서 연습하면 좀 도움 되겠죠. 예.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만약 걸릴 것 같으면 뒤로 그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핸들을 반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핸들 풀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좁아지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꺾으면 더 걸리는 거예요. 예, 더 붙어 들어오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탈선 한번 나고. 예. 그 다음에 또 가면서 또 5초 이상 지났으니까 또 탈선 나오고, 이렇게. 두 번. 예. 그래서 결국 불합격 된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색선이 한 칸 또는 두 칸 그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똑바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자, 연석은 공단마다 시험장마다 위치가 틀리니까 웬만하면 항색선의 반바퀴 공식, 항색선의 어깨에 맞추시고 반바퀴 공식에서 여기를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왼쪽 앞바퀴가 항색선에 살짝 걸치듯이 딱 다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돌려 들어가고 나오는데, 자, 3분의 1 창틀에 맞춰서 나오는데, 만약에 사이드미러를 봐서, 우측 사이드미러를 봐서 여기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오세요. 3분의 1 맞추지 마시고 좀 더 앞으로 나와서 꺾습니다. 그럼 뒷바퀴는 안 걸리잖아요, 그죠? 뒷바퀴 안 걸리고 나오면은 앞으로 더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걸려요. 여기 걸리면 이제 고개 내밀어 보면 되잖아요. 어, 걸릴 것 같아, 그죠? 걸릴 것 같아요. 바퀴 걸릴 것 같아. 스탑. 핸들 반대로 돌리고, 그죠? 오른쪽 감긴 거를 다시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후진 넣고, 후진 넣고 가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차가 바퀴가 이렇게 꺾였으면 이대로 그냥 들어가지만 반대로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럼 차가 이렇게 있던 게 이런 식으로 펴지는 거죠. 허리를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일단 넣고 오른쪽으로 다 돌리면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그리고 풀면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주차의 원리를 좀 알려면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알면 좋은데, 부모님하고 공트에서 연습하면 이걸 한 번에 수정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의 영상을 가지고 왜 이렇게 탈선되는지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